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좀 아까 위안설 쇼호스트랑 함께 방송을 했는데 이제는 좀 외롭게 혼자 방송을 해야겠네요. 오늘 외롭지만 그래도 마리 클레르 또 루즈 클레르와 함께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정말 촉촉한 입술 그리고 매력적인 입술 만들고 싶으시다면 마리 클레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마리 클레르는 정말 여러 번 방송을 했었고 뭐 립글로즈도 했었고 루즈 클레르도 여러 번 했었고 했는데 정말 루즈 클레르는요 딱 발랐을 때 왜 보통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발랐을 때 입술의 그 각질 부각 굉장히 잘 되고 그 각질 부각이 되면서 입술 갈라진 거 하나하나하나 다 보이면서 이게 쏙쏙쏙쏙쏙 다 컬러가 채워지지도 않고 발색력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그런데 우리 마리 클레르 루즈 클레르는요 발색력 너무나 좋고 매끈하게 발리고요 거기에다가 각질 부각 자체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오늘 사실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주사 맞고 왔거든요. 그런데도 각질 부각이 그러니까 각질이 이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아 이거 루즈 방송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잠시 있었지만 제가 그 마리 클레르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마리 클레르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. 마리 클레르를 여러 번 했어서 그런지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. 오늘 내가 아무리 지금 입술에 각질이 가득가득하고 입술 엄청 텄어도 나는 마리 클레르는 할 수 있겠구나.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사실 캔슬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하고 왔어요. 우리 후디렐라님이 또 들어오셨네요. 왜 또 아파요? 맨날 아프셔? 이러셨는데 아, 제가 최근에 모르겠어요.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되게 지금도 약간 붕 떠있는 기분이고 아우 불사님이 후디렐라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. 서로 또 이제 인사를 하는 아름다운 풍경 좋아요. 아 무궁화 감사합니다. 와 감사합니다. 네. 네 저는 진짜 마리 클레르는요 일단 발색력 너무 좋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루즈를 선택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. 저도 루즈를 평소에 안 바르는데 그 이유가 각질 부각 너무 되고 바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매트하고 그리고 왜 바르고 나면은 항상 신경이 쓰여요. 그래서 저는 잘 안 바르게 되는데 마리 클레르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발리는 것도 가볍게 발리죠. 거기에다가 촉촉한 그런 느낌도 있고 발색력 너무 좋고 각질 부각 하나 없으니까 그냥 저처럼 진짜 립 제품을 평소에 안 발라서 잘 못 바르시는 분들도 정말 간편하게 쓱쓱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께 특히나 약간 손기술이 모자르신 분들께 저는 우리 마리 클레르, 루즈 클레르를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 색상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손목에다가 한번 싹 그어보고 그 후에 제 입술에다가 하나하나 올려보면서 손목에다가 딱 발랐을 때 그 제대로 된 발색은 어떤지 그리고 제 입술에 실제로 올려봤을 때 그 발색은 어떤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 앞에 싹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.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. 예전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은 블레싱이에요. 자, 블레싱이라는 컬러인데 자, 이런 살짝 핫핑크보다는 톤다운이 된 그런 핑크죠. 그 다음 컬러는 누드핏인데요.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컬러예요. 저 누드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. 립 제품 중에서는 누드 컬러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드 컬러, 누드핏이고요. 거기에다가 세 번째는 핑크 클레르입니다. 핑크 클레르는 약간 핫핑크스러운 그런 아이예요. 근데 딱 발랐을 때 이 이미지만 싹 봐서도 굉장히 촉촉하고 반짝반짝 거리는 게 수분감을 꽉 머금고 있구나. 이걸 확실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네 번째 컬러는 오렌지 홀릭입니다. 오렌지 홀릭 이렇게 발라볼게요. 오렌지는 완전 오렌지. 저 딱 봤을 때도 정말 애매한 오렌지가